개들은 잘 자나요, 밤에? 저희 집은 개들이 이제 그 다견이잖아요. 네. 개들은 이렇게 보면 같은 시간대 같이 자요. 아, 맞아요. 네, 꼭 같이 잡니다. 취침 시간이 일정한 건가요? 예, 일정하고 또 같이 일어나요. 낮에 뭐 오줌을 잘못 싸다든지 똥을 잘못 싸가지고 아주 된통 혼난 애들은 밤에 자다가도 허설을 해요. 아, 얼마나 혼냈길래. 괴로워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예,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걔들도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 그죠? 일리 있어요. 일리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미국 동물 매거진에 따르면 건강한 개는 하루 평균 16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반 이상은 그냥 뭐 잔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더 로얄 소사이어티 사이언티픽 저널 다들 아시죠? 그리고 더 로얄 소사이어티 사이언티픽 저널 다들 아시죠? 네. 여기에 소개된 그 강아지의 수면 패턴 조사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도 보호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람처럼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쓰다듬어주고 막 재밌게 놀아주고 같이 좀 이렇게 보내고 하면 행복한 하루를 보낸 강아지들이니까 깊이 푹 잠드는 반면에, 그렇죠, 부정적인 경험을 한 강아지들은 몸을 뒤척이거나 자주 깨서 편히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호자가 이제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면 강아지도 밤을 편안히 이렇게 잠들 수 있는 거죠. 자는 모습을 보면 또 개들이 지금 편안하게 자고 있다, 뭐 지금 불편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자, 강아지 수면 자세 유형을 사진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사자 자세는 스핑크스 같은 자세를 취하거나 이 머리만 발 위에 딱 얹은 자세예요. 이거는 깊이 잠들지 못하는 그렇죠. 상태래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완되지가 않고 계속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그냥 딱 보기에도 좀 그냥 조는 느낌 같지 편하게 자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눈만 감고 있는 거네. 네.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죠. 저 두 번째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 아니에요? 가장 흔한 경우고요.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래요. 그러니까 특히 배를 보이고 자는 강아지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렇죠, 보호자를 맞아요.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다.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오, 아주 이상적인. 도넛 자세는 누구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그래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다. 그 마지막은 슈퍼맨 자세, 이렇게 엎드려서. 아, 저거죠. 불독 자세이기도 하죠. 네, 맞아, 맞아요. 슈퍼맨 자세는 더위를 느끼기 때문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강아지들의 배쪽 털이 다른 곳에 비해 단열이 덜하대요. 그래서 바닥이 차가운 경우에는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두 분 강아지는 거의 어느... 저희 집은 그 슈퍼맨 자세가 많죠. 슈퍼맨 자세, 아, 맞아. 체형상. 체형상 통닭 자세를 많이 합니다. 집에 이렇게 보면 한 5마리, 6마리가 통닭이 막... 애기들도 그래요. 애기들도 그래요. 네. 강아지. 퍼피들도 뒷다리 힘이 없는지 그냥 뭐 이게 퍼진 것처럼 저렇게 누워 있고, 우리 애들은 입원 다 입원으로 눕죠. 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강아지들이 자는 자세를 보고 심리 상태를 좀 같이 파악해 보시면. 아, 그럼요. 우리 집 강아지는 어떤 자세로 자고 있는가. 맞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입원이 많은 참 좋겠죠. 입원이 맞아요. 예.